자, 국외입니다. 이 국외 양도세 풀때 국외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죠. 자, 국외권은 거주자가.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팔았을 때는 반드시 기준이 뭐다? 5년 이상 거주한 자만 양도세를 냅니다. 국외권은 4년까지는 봐줘요. 5년이 붙어야 돼, 5년. 그리고 국외권은 뭐를 안 해준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국외권은 뭐다? 미등기를 적용 안 합니다. 미등기는 우리나라만 쓰는 거예요. 딱세 가지가 포인트예요. 거주자가 국외거를 팔았을 때는 5년 이상만 납세할 의무가 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물가 상승, 국내 것만 해줘요. 국외거는 안 해줘. 그리고 미등기 70%는 우리나라만 쓰는 거예요. 국외거는 안 쓴다고요. 국외거는 실질로만 따집니다. 실질로. 1번. 1번. 양도차익 계산 시 외화, 달러를 받았잖아. 그럼 달러를 받으면 원화로 환산할 때는 뭐다? 기준 지출일 현재, 양도일 현재 그러면 안 돼요. 필요 경비는 지출하는 거잖아. 지출하는 거니까 지출일 현재 법에 의해서 기준 또는 재정 환율에 의해서 원화로 계산한다. 포인트는 뭐다? 필요 경비는 나가는 거니까 지출일 현재, 양도일 현재 그러면 안 돼요. 답은 1번. 자, 나왔다. 2번. 국외 거. 요건이 몇년 이상이다? 5년 이상. 그럼 3년간은 범위잖아. 5년 이상이 안 들어가죠? X. 3년을 5년으로 고쳐야 돼요. 미등기는 우리나라만 써. 70% 땡. 다른 나라 거는 무조건 기본세율. 이에만 써. 6에서 42만. 기본세율만 써요. 우리나라 거는 굉장히 복잡했죠, 아침에. 다른 나라 거는 6에서 42만 쓴다, 부동산은. 자, 4번.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나왔다. 국외 거. 3년 이상이더라도 적용된다, 틀렸죠?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국내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 5번. 그러나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실지 거래가액으로 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실지 거래가액이 있다. 그럼 국외 것도 당연히 실지 거래가액으로 구하는 거예요. 없다. 그러면 시가로 구해요. 국외 거는. 있으니까 실거래가액으로 구한다. 시가가 틀렸네요.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종합문제로 들어갑니다. 이제 양도세 마무리네요. 종합문제. 1번. 국내에 하나. 국내에 하나 있어. 하나. 1주택 토지 그리고 국외 나왔다. 국외 하나. 그러면 갑돌이는 전체는 두 채야. 근데 세금 계산할 때는 국내와 국외 거를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별개로 봐서 전체는 두 채지만 자, 1번 갑이 누구 걸 팔았어? 국내 거를 먼저 팔았잖아. 그럼 먼저 파니까 하나로 봐서 뭐 한다? 피과세 하나니까 국 그러나 국외 거는 무조건 과세예요. 주거 안정을 요한 거니까 국내 거를 비과세해야지 국외 거는 과세합니다. 그래서 1번 과세된 자가 틀렸죠? 비과세된다. 하나 이렇게 하나로 보는 거야.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그래서 답이 1번이네요. 그 다음 2번 또 나왔다. 국외는 몇년 이상이 붙어야 돼? 5년? 납세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3번 갑은 거주자죠? 그럼 거주자니까 세금은 어디로 간다? 주소지. 항상 거주자는 주소지야. 문제가 거주자잖아. 거주자. 자, 그 다음 4번 국외권에 미국에서 양도세 냈어. 국외, 미국에서 양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했다면 우리나라에서 뭐다? 공제를 해줘야죠? 필요경비로 산입해서 공제를 해줘. 미국에서 납부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경비로 빼줘요. 자, 국외 거.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250. 국외 것도 받아. 국외 거는 뭐다? 장기는 안 해줘. 그러나 기본공제는 해줘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안 해줍니다. 답이 1번. 자, 그 다음 53번. 전체 틀린 것. 1. 근무상향 편이네. 수도권 밖. 수도권 밖에 가서 하나 사서 두 개가 됐네? 그럴 때는 항상 어디 거를 먼저 팔아야 돼? 일반주택. 일반주택을 팔 때는 하나로 봐서 비과세. 그래서 뭐가 나왔어? 법정 요건 충족. 그래서 대전에 하나가 있어. 대전에. 그리고 수도권 밖에 가서 뭐 때문에? 근무상. 질병 치료 때문에. 그럼 팔아먹을 때는 일반주택을 팔아야죠. 먼저 몇 년 이내에 파는 거야? 3년. 일반주택을 팔아야 돼. 무조건 3년 이내가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이거를 묶어서 뭐라 그래요? 법정 요건 충족. 그러면 비과세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2번 나왔다. 오늘 장기. 장기는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그 다음 3번 나왔다.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면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양도시기. 날짜는 제외한다. 이유는 빨리 거두려고. 그러나 양도, 가액을 물어볼 때는 포함한다고 해야 돼요. 시기는 제외한다. 빨리 거두려고. 자, 4번. 자, 4번은 쭉 읽다가 물납은 할 수 없다. 있다. 틀렸네. 물납 폐지됐어요. 자, 나왔다. 5번. 국내 소재에 등기된 토지와 건물을 같은 연도에 팔았네요. 그럼 여기 보세요. 같은 연도에 팔았어. 앞에서 토지 팔고 2018년도에 예를 들어 뒤에서 토지와 뭐라 그랬어? 건물. 이렇게 팔았잖아. 같은 연도니까 여기서 250 받아. 뒤에 건 안 해줘요. 앞에 거 250 받으면 뒤에 거 안 해준다고. 그래서 각각 250이 아니라 그냥 연 250이 맞는 거야. 각각이 들어가면 틀려요. 그냥 연 250 순서대로. 근데 포인트가 뭐다 이거? 같은 연도. 근데 연도를 달리할 수도 있잖아. 연도를 달리해. 2018년, 2019년 토지 팔고 건물 팔어. 그럼 연도를 달래야 하니까 이럴 때는 뭐다? 각각이 들어가. 연 250이니까 연도를 달리하면 각각. 같은 연도는 앞에서 250 받으면 각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지문이에요, 이거. 같은 연도니까 각각이 하면 안 돼. 연 250 그냥. 연도를 달리했다면 각각이 붙어야 되고. 4번이네. 자, 그 다음 54번.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 양도가액을 물어보네.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맞죠? 세글, 네 글자로 뭐라 그래? 양도가액. 다섯 글자로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 이거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거요. 양도가액, 총수입금액. 자, 2번.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죠? 없는. 근데 원인이 뭐다? 무상. 무상은 증여죠.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 아니다. 맞죠? 증여세 대상이다. 그러나 유상이 붙으면 과세 대상이다로 바뀌어요. 무상은 아니다. 자, 3번. 드디어 나왔다. 부담부 증여. 세컨드다 아니다. 배우자 직계 좀 아닌 자니까 세컨드야. 세컨드니까 뭐를 물어봐? 채무를 물어보네. 채무는 무조건 양도로 본다.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틀렸죠? 이거 세컨드야. 그냥 만약에 재외를 물어보면 증여로 본다. 채무를 물어보니까 양도로 본다. 재외를 물어보면 증여로 본다. 자, 파산 선고는 망했으니까 뭐다? 비과세, 미등기.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죠? 미등기는
장기도 안 되고 기본공제도 안 돼. 그러나 과로 조심해야 돼요. 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 이게 뭐야?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적용해줘요. 제외 포함하면 큰일 나. 그래서 54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몇 번? 3번. 자, 그 다음 55번. 자,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했다. 틀린 것 1번. 1세대 2주택이네. 몇 년 보유하면 돼? 3년 이상 보유자가 등기된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이 지문은 뭐를 물어본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 맞아요. 근데 주의하자. 조정대상 지역이 있다면 없다로 바뀌어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야, 이거는.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에 1세대 2주택 하면은 없다로 바뀌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또 나왔다. 복합, 상가주택이죠? 겸용주택입니다. 팔아먹을 때는 뭐다? 클 때만 전부 주택으로 봐. 클 때에는 전부 주택이다. 맞는 지문. 팔아먹을 때는 상가주택, 겸용주택을 얘기한다. 자, 3번. 증여자인 매형. 매형은 특수관계자죠? 매형은 배우자가 아니에요. 아니니까 부담부 증여자라. 뭐를 물어봐? 채무. 채무는 매형이니까 배우자가 아니죠?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똑같은 지문이 뭐다? 유상으로 이전된 걸로 본다. 양도로 본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 4번. 양도차손. 자, 여기 보세요. 손해가 났다. 손해가 났잖아요. 그러면은 양도차손이 나면 어떻게 한다? 합산하잖아. 더하기 빼기 하죠? 1호는 1호끼리, 2호는 2호끼리, 3호는 3호끼리 더하기 빼기 하잖아. 그래도 손해가 나. 그래도 손해가 나. 더하기 빼기에도 손해가 난 거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를 뭐라 그래? 2월 공제할 수 없다. 양도세는 투기 목적이므로 합산 나더라도 손해가 나. 그럼 내년으로 넘어가서 공제할 수 없다. 투기 목적이니까 손해나면 올해 끝나는 거예요.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는 내년 넘어가서 공제. 그러니까 양도세는 그해에 끝나. 근데 2월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틀렸네. 그러니까 사업자는 있다 해줘요. 올해 사업 안 되잖아. 학원. 내년 되면은 올해 손해난 거 내년으로 넘어가서 공제해줘 사업은. 그래, 이거는 사업이 아니니까 공제 안 해줘. 투기 목적이니까. 자, 또 나왔다. 고가주택. 9억까지는 비과세. 뭐를 물어봐? 9억은 초과. 초과는 무조건 과세된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4번이네. 자, 넘어가죠. 56번.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역시 9개. 자, 이거 봐. 9개는 몇 년이 붙어야 돼? 5년 이상. 5년 이상이 5년 이상 요건이 그럼 몇 년이야? 10년간 범위잖아. 범위죠? 그럼 5년 이상에 들어가잖아. 그럼 강행 규정 뭐를 해야 돼? 예정 신고하여야 한다. 알아들었어요? 예정 신고해야 돼요. 참 여러분들 대단하네.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완전 개인 지도야 지금. 아주 여러분들 대단한 거야. 여러분들은 진짜 이번에 꼭 복받고 꼭 붙을 것 같아. 학원생들이 여러분들만 마음 같았으면 좋겠어. 말도 잘 듣고 특강도 잘 듣고 아주 좋아. 그래서 예정신고 해야죠. 왜? 납세 의무자니까.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여기 봐요. 자, 예, 비가 붙으면 조심해야 돼. 비. 비거주자가 어디 걸 팔았어? 국외. 국외 거를 팔면 비거주자는 납세할 의무가 없다. 우리가 모르니까. 비가 붙으면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납세 의무가 없다. 이따 틀렸죠? 우리가 몰라. 비와 조심해. 자, 그 다음 3번은 상가 건물, 거주자. 거주자죠, 거주자?
그럼 주소지와 소재지가 다르다더라. 거주자는 항상 뭐만 쓴다? 주소지이다. 거주자의 주소지이다. 거주자는 주소지로 가는 거요. 납세지를 물어본다. 자, 4번 또 비가 붙었다. 비거주자가 국내 거를 팔았죠? 국내 거를 팔았잖아요. 그럼 비거주자는 납세할 의무가 있겠죠? 비거주자는 어디에다? 소재지. 비거주자는 납세지를 물어보는 집은 아니에요, 지금. 그럼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못 써요.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 비거주자의 소재지지. 거주자만 주소지를 써. 비거주자는 주소지. 무조건 틀려. 소재지. 자, 5번. 거주자가 어디 걸 팔았어? 국외. 국외. 5년간 맞죠? 근데 여기 보세요. 5년간, 5년 이상 납세할 의무가 있더라도 뭐는 안 해주는 거야? 뭐는 안 해줘? 국외 거는 장특공제 안 해줘요. 그래서 장특공제 적용된다 틀렸죠?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국외 거니까. 그래서 56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1번. 자, 그 다음 57번. 자, 57번 밑으로. 이번에는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물어본다. 1번. 계약금만 지급. 이거 취득권리죠? 계약금만 지급. 취득권리.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다. 항상 유상. 무상하면 안 돼. 유무상을 물어볼 때는 유상. 자, 그 다음 2번은 상속받았다. 상속받으면 상속세, 상속세. 양도차익 계산할 시 필요경비에 공제받을 수 있다. 땡. 공제받는 세금은 뭐밖에 없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밖에 없어요.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이런 거는 공제받을 수 없다. 있다. 땡. 자, 상속은 상속개시일 맞고. 자, 4번.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세 세율을 물어볼 때 보유기간은 반드시 피가 붙어야 돼. 피. 상속 세율 물어볼 때는 피가 붙어야 돼. 피가 없으면 틀려요. 피는 아무데나 막 붙는 게 아니에요. 상속 세율을 물어볼 때 아무데나 막 붙으면 피 봐요. 세율에만. 5번. 5번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준 시가다. 기존 시가는 지금까지 불입한 금액에다가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프리미엄 상당액. 피가 붙어야 돼. 이게 기준 시가야. 그래서 답은 몇 번이라고요? 몇 번? 2번? 2번이네요. 그죠? 틀린 것. 자, 그다음 58번. 자, 틀린 것. 1번. 포인트가 뭐다? 환지 처분. 환지 처분 받으면 지목과 지번이 바뀌죠? 이거는 양도가 아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맞네. 2번. 2번. 뭐예요, 이거? 담보잖아. 양도 담보. 담보. 근데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되면 대물 변제. 양도로 본다. 똑같은 용어는 과세 대상이다. 맞는 거예요. 양도로 본다. 지상권 전세권은 2다. 맞죠? 4번 또 나왔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이 나오면 다른 소득이야. 구분하여 계산한다. 3번 출때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구분하여, 합산하여 그러면 안 돼요. 분류과세. 자, 5번. 5번은 토지와 주식을 양도했는데 손해났다 결손금. 그럼 토지는 1호 자산, 주식은 2호 자산. 그래서 토지와 주식은 합산한다 안한다? 아니한다. 통산한다 틀렸죠? 통산하지 아니한다. 주식은 따로 계산합니다. 5번. 자, 59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 자, 이번에는 같은 해에 여러 개. 여러 개 자산을 양도했죠? 같은 해. 그럼 여기 보세요, 이거. 같은 해 여러 개를 팔더라도 뭐다? 순서대로. 순서대로. 앞에 거 받으면 뒤에 거는 못 받아요. 그래서 1번이 뭐다? 순서대로 공제한다. 뒤에는 의미가 없어요. 순서대로.
그다음 2번. 미등기는 뭐다? 장특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맞죠? 미등기니까. 자, 4번 나왔다. 2월 과세. 누구 기준? 증여자 기준.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 보유기간 따질 때 맞죠?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4번도 맞는 거야. A 법인과 특수관계는 주주. 주주끼리 시가가 3억이에요. 시가 3억. 시가 3억 원의 토지를 A 법인에게 얼마로 남겼어? 5억 원을 양도했죠? 그럼 양도가액은 5억이 아니라 시가가 양도가액으로 본다는 거야. 왜? 5% 이상 차이 나잖아. 2억 이상은 3억의 차이 안 나죠? 그럼 양도가액은 시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법에 따른 처리를 당연히 의미가 없고. 자, 그 다음 5번. 5번은 뭐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 나왔다. 포인트가 뭐다? 취득가액.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 순서를 물어보죠? 매감 환기. 뭐가 빠졌어? 환상가액이 빠졌네. 포인트가 취득가격이니까. 그러나 이 지문이 양도가액이면 옳은 지문이에요. 나 답이 몇 번이다? 5번. 자. 자, 다음 총론 남았네요? 앞으로. 총론 뒤에, 어디 있어요? 뒤에? 총론? 몇 페이지에요? 제일 뒤에 319. 총론만 하고 수업 마치자고요. 319. 조세 총론. 자, 꼭대기. 분할 납부가 둘 다 가능한 거 딱 정리해야 돼요. 항상 다섯 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다섯 개. 물납, 분할 납부 기본 개념을 딱 잡아야 돼요. 분납 불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가능. 딱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돼요. 그럼 이 재산세 속에는 뭐를 포함한다? 도시 지역분을 포함합니다. 도시 지역분을 포함해요. 종은 종합부동산세. 국세잖아. 이렇게. 정리 딱 돼야 돼. 그럼 분할 납부가 둘다 가능한 거는 딱 뭐다? 재산세가 답이네. 리을이. 5번이 답이죠? 기억, 종합소득세는 물납이 안 돼. 분납은 되지만 종부세도 분납만 돼. 취득세는 둘다안 돼. 그리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본시설세도 둘다안 돼. 그럼 다섯 개만 알면 답은 보이는 거예요, 항상. 자, 그다음 90번. 부동산을 뭐다?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단계. 그럼 여기 보세요. 이에는 무슨 단계야? 취득 단계. 그 다음 이에는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보유 단계. 이에는 오로지 뭐다? 양도 단계. 이렇게 상식이잖아. 두 개, 두 개, 하나. 여기에다가 양다리 걸쳐 있는 거. 취득과 보유 시 공통으로 관련된 거는 지방 교육세입니다. 그 다음 보유와 양도의 공통으로 관련인 것은 소득이에요. 종합소득세. 임대 중에 걷어가고 처분 중에. 그 다음 전부 다 관련이 있는 거. 전부 다 관련이 있는 거는 농어촌 특별세. 다 관련이 있어. 그 다음 지방 교육세. 지방 교육세죠? 그 다음, 뭐랑 관련이 있는 거? 취득과 양도만 관련이 있는 게 뭐야? 지방교육세. 아, 지방보다? 이게 아니라, 인지세. 인지세는 소유권 취득할 때 계약서를 쓰고, 소유권 이전할 때 계약서를 쓰죠? 소유권 취득, 소유권 이전할 때 인지세. 그럼 취득
기억과 관련 있는 거를 물어보니까 기억, 재산세는 오로지 보유, X, 농특세는 세 가지가 다 관련이 있죠? O, 취득과 관련이 있잖아.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는 오로지 보유, X, 지방교육세는 뭐뭐, 취득과 보유시 공통이니까 관련이 있는데 취득에 관련이 있잖아요. 그 다음 인지세는 뭐다? 취득, 양도니까 취득에 관련이 있죠? 취득에 관련이 있잖아요. 정답은 4번인가요? 4번. 취득과 관련 있는 거. 자, 그 다음 넘어가죠. 91번. 가산세. 항상 가산세율을 기억해야 돼요.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신고는 무신고는 몇 프로? 20. 과소는 몇 프로? 10. 사기 부정이다. 사기 부정이다. 40. 사기 부정이 아니다. 20 또는 10. 그 다음 납부가 법이 바뀌었어. 이거는 하루하루 따져. 1일. 작년까지는 만분의 3이 인하돼서 만분의 2.5로 인하됐습니다. 개정법이에요, 이거. 그래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부를 정리를 딱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납부부는 만원당 2.5로 인하됐다. 일명 꽃밭에 나비오. 이렇게. 자, 1번. 무신고, 사기부정, 이다. 그럼 무조건 몇 프로? 40. 1번은 무신고인데 사기부정, 이다. 40이에요. 그 다음 2번은 무신고인데 사기부정이 아니다. 40이죠. 50 틀렸네. 과소인데 과로. 사기부정이 아니다. 무조건 몇 프로? 10. 20 틀렸네. 자, 4번 과소신고인데 사기부정이다. 그럼 무조건 40. 답이 4번. 자, 납부는 법이 바뀌었어요. 100분의 20이 아니라 만원당 2.5. 만분의 2.5. 1일 0.025% 법이 바뀌었다고요. 자, 그 다음 92번. 이번에는 뭐를 물어봐? 가산세와 가산금. 가산세가 뭐야? 세금에 가산하는 거죠? 가산금은 연체이자예요. 가산금은 연체이자. 가산세는 세목이야. 세금이 늘어나는 거야. 옳은 것. 1번. 가산세. 가산세는 뭐다? 세목. 세금이 늘어나는 거다. 세목. 그리고 국세를 밑줄 그어. 감면. 감면받으면 국세 본세를 깎아줘. 가산세는 안 깎아줘. 가산세는 왜 만든 거야? 세금을 늘리려고 만든 법이니까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맞죠? 본세를 깎아주는 거야. 그 다음 2번.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고지서. 그러니까 뭐다? 가산금이지. 납부하지 않았다. 한 달까지는 3%부터. 삼김. 가산금. 가산세 하면 틀려요. 납부하지 않았다. 연체이자가 붙는다. 가산금. 그 다음 점. 중과산금은 이것도 법이 바뀌었잖아. 두 달째부터는 0.75%씩부터 몇 개월을 초과 못한다. 60월. 5년간. 한 달 한 달 0.75가 붙어요. 작년에는 뭐다? 만분의 1.2가 만분의 0.75로 인하됐어요. 이거 납부불세 중과상금. 한 중과상금. 두 달째부터는 0.75씩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5년 동안만. 그래서 항상 중과상금은 한 달에 얼마씩 붙어간다? 0.75%. 이게 생략된 거야. 앞에가 60월. 옳은 지문. 그리고 점.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 중과상금은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
국세는 얼마 미만? 100만 원 미만. 중과상금은 무조건 붙는 게 아니야. 지방세니까 30만 원. 징수하지 않는다 맞네. 그리고 30만 원 여부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세목을 합산하면 안 돼요. 세목별로 나누어서. 국세를 물어보면 얼마 미만이라고 답해야 돼요? 100만 원 미만. 일명 빼꾸기. 답이 몇 번이야 그래서? 5번. 모두 맞는 지문이죠? 다 맞는 지문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게 바뀌었어요. 중과상금률이 1.2%에서 0.75로 인하됐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법 바뀐 거 두 개야. 중과상금률이 인하됐고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이 0.025% 인하됐다고요. 두 개가 바뀐 거야. 납부불성실 가산세율과 중과상금률이 법이 바뀌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 92번. 이번에는 93번이죠. 성립과 확정. 기억,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해요. 1년을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지급할 때 틀렸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 다음 농어촌 특별세는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부가세. 그럼 부가세는 본세에 붙여서 내죠? 그러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틀렸네. 본세, 납세할 의무가 성립할 때. 본세를 길게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맞는 지문. 그 다음 지방교육세도 세 글자로 뭐다? 부가세. 부가세는 본세, 납세할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본세를 길게 어떻게 얘기해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 줄여서 본세. 똑같은 지문이에요. 수시는 수시로 시작하면 맞아. 수시로 시작하되 반드시 사유가 붙어야 돼. 조세 포탈 이런 거. 수시 부과할 때 그러면 틀려. 사유가 꼭 붙어야 된다. 그럼 옳은 것은 몇 번이다? 몇 번? 디귿, 리을, 미음. 4번이네요. 기역, 리은 틀렸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94번. 자, 이번에는 뭐를 물어본다? 성립과 확정 시기를 같이 물어보는 거야. 같이 이 지문은 별 하나 딱 붙여야 돼, 이거. 이렇게 지문이 길어요, 시험이. 별 하나 딱 붙이고. 1번, 소득세 나왔다. 소득이 발생될 때 벌써 틀렸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납세 의무자가 뭐다?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앞에가 틀린 거예요. 소득이 발생될 때는 뭐다? 결정된 게 아니에요. 자, 2번.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고 원칙이 뭐다?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다만 납세 의무자가 신고할 수 있죠? 신고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맞네, 2번. 3번. 취득세는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취득할 때 성립하고 60일은 신고기한이에요. 취득할 때 성립하고 그 다음 취득세는 신고하는 거니까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자, 4번.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하고. 뭔 뜻이에요 이거? 등기 등록할 때까지 세금 낼 의무가 있다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세금 내고 가라 이거지.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신고했잖아. 신고했는데도 정부가 결정한다. 틀렸죠? 신고가 있더라도 그러면 뒤에 지문이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무신고를 해야 정부가 결정합니다. 신고하면 확정된다. 5번. 재산세는
재산을 취득할 때부터 틀렸다나 하루 취득할 때가 아니라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고 재산세는 결정하는 거죠? 벌써 신고 틀렸네.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지방자치단체가. 2번밖에 답이 없네. 자, 그 다음 95번. 뭐를 물어본다? 과세관청이 결정. 결정하는 거죠? 결정하는 거잖아. 이거잖아. 이거 봐, 이거. 다섯 개. 이거. 두 가지는 신고, 두 가지는 결정, 두 가지는 신고, 다섯 개 딱. 그럼 결정하는 거니까 재산세 아니면 종부세가 답이죠? 그렇잖아. 근데 국세를 물어봐, 지방세를 물어봐. 지방세니까 답이 몇 번이요? 디귿 3번. 그러나 국세를 물어보면 니은으로 바뀌어요. 모두를 물어보면 니은 디귿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방세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방세, 국세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헷갈리기 쉽다고요. 쉽지만. 자, 그 다음 96번. 제척기간. 제척기간이 뭐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제척기간이죠? 원칙은 몇 년 안에 세금을 부과해야 돼? 5년? 무신고하면? 길어지죠? 7년 안에 부과해야 돼. 사기부정? 10년. 열받잖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 3개. 원칙은 5년. 무신고하면 7년. 사기부정하면 열받으니까 10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 그래서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이거는. 사기, 부정. 부정이니까 10년이지. 답이 4번. 그럼 5년 옆에 적어. 원칙. 5년 원칙. 7년은 무신고. 그럼 7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닌 건 다 5년으로 가요. 자, 그 다음 97번. 이번에는 뭐다?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징수금. 소멸되는 거. 소멸사유 5개잖아. 소멸사유는 5개죠? 납부, 충당 5. 니은 소멸시효 5. 합병은 소멸되는 게 아니죠. 리을 제척기간 5. 사망도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원래 뭐가 하나 빠졌어? 부가 취소가 빠졌네. 부가 취소가 빠졌어요. 거기 부가 취소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럼 답은 일단은 몇 번이에요? 3번. 기역 니은 리을 3개죠? 뭐가 하나 빠졌어요? 근데 부가 취소가 빠졌어요. 알아. 나머지는 소멸시효가 아닙니다. 아, 소멸시효는 대유는 다섯 개라고요. 납부충당이 두 개예요. 합쳐진 거예요, 이거. 그 다음 소멸시효 제척기간. 그리고 부가 취소도 있다고요. 따로따로 따지면 다섯 개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98번. 자, 여기 보세요. 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거를 뭐라 그래? 피 담보 채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요. 피 담보 채권이죠? 네, 세금을 체납해. 갑돌이가. 세금을 체납해. 그럼 국가는 이 건물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가죠? 이 건물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가잖아요. 세금을 안 내면. 그러면은 압류가 들어가. 그러면 압류가 들어가더라도 세금이 안 내면 이 건물을 매각 처분하죠? 매각하잖아. 매각해, 매각. 매각한다고요. 그럼 이제 뭐다? 10억이 결정돼. 10억이 결정돼요? 그럼 매각하지, 매각할 때까지 나간 비용을 우리는 뭐라 그래? 체납, 처분비라 그래. 납부
납부를 연체했다. 처분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 체납처분비라고 그래요. 체납처분비. 이거는 항상 1순위에 알아들었나요? 그럼 10억이 결정됐죠? 이거를 순위를 정해야 될 거 아니야. 배당 순위. 배당 순위를 정해야 돼. 그러면은 이럴 때 세금과 저당권이 경합을 벌이죠? 그래서 이 저당권은, 그래서 원칙은 뭐다? 항상 뭐가 나와? 법정기일. 법정기일이 이게 조세는 채권입니다. 조세 채권이야.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이 법정기일이고,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은 고지서 발송일. 항상 문제 풀 때 법정기일이다 그러면 조세 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이고,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은 고지서 발송일이라고요. 그럼 여기 보세요.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먼저 와 있죠? 그럼 뭐를 우선 배당받아? 빠른 거. 이거를 먼저 배당받아요. 세금보다 빠른 거. 그럼 이 조세 채권은 후순위가 돼버려. 알아들었나요? 그럼 전자가 들어갈 때는 이 애를 우선 배당받아요. 근데 법정기일보다 후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빠른 거, 후자가 들어가면 세금을 우선 배당받는다고요. 결국 둘 중 비교해서 빠른 거야. 그러면은 여기는 항상 피담보 대체권이 우선하죠? 세금은 후순위로 물리잖아. 후순위로 밀리니까 나라 살림, 국가 살림, 지방 살림이 어려워. 그래서 항상 우선하는 조세가 있어. 항상 우선하는 조세가 있다고요. 이거보다 우선하는 조세 어떤데? 당해세. 당해세가 뭐다? 재산에 부과된 세금. 딱 답이 뭐야? 재산에 부과된 세금,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이에는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피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 배당을 받습니다. 왜 이거는 우선 재산세, 종부세 하면은 따라다니는 세금도 있죠. 재산세에 지방교육세가 붙잖아. 재산세에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거 다. 옆에 부가세도 같이 간다고요. 항상 왜 이건 항상 우선할까요? 설정자가 예측이 가능해.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재산이 있지. 등기부등본 보니까 집부자, 땅부자다. 고지서를 무조건 보내잖아. 그럼 고지서 발송일보다 설정을 먼저 해. 멀쩡하면 항상 세금은 후순위로 밀리잖아. 그럼 이거는 예측이 가능하므로 항상 우선한다. 그럼 항상 우선하지 않는 거는 뭐가 답이야?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가 답이야. 이거는 뭐야? 신고하는 세금.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잖아. 신고를 늦게 할 수도 있잖아. 예측이 불가능해. 이거는 재산이 있으니까 무조건 고지서를 보내. 예측이 가능해. 그것만 알면 답이 보이는 거예요. 자, 98번. 뭐를 물어봐? 포인트는 법정기일 전에. 법정기일 전에 뭐가 설정돼서? 저당권. 이거.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먼저 와 있어요. 그럼 원칙은 저당권이 우선이야. 원칙은 당해세 빼고. 자, 그래서 공매대금에 대해 그 조세와 피담보 경합되는 경우 피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거, 이거보다, 여기 봐, 우선 징수하지 않는 거는 이거, 신고하는 세금이 답이야. 답이 몇 번? 1번. 나머지는 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랑 관련 있죠?
그럼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도 재산세와 관련 있는 것들은 항상 우선합니다. 답이 1번이에요. 그래서 밑에 딱 보니까 항상 우선되는 요소는 딱 6개야. 우리는 5번까지만 알면 돼. 자동차세는 부동산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 99번. 조세채권과 일반채권 관계. 이런 문제 나오면요, 거의 찍는 수준이에요. 근데 찍더라도 좀 생각하면서 찍어야 돼요. 자, 1번은, 1번은 넘어가 일단. 복잡하니까. 2번 봐. 2번, 매각대금. 매각대분을 배분하잖아. 근데 뭐를 물어보는 거야? 종부세. 방해재산이죠? 종부세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전세권보다 우선한다. 종부세. 우선하잖아. 전세권보다. 이해됐어요? 아, 이거잖아, 이거. 이거, 재산세, 종부세는 이 애들보다 무조건 우선하는 거야. 피담보다. 그러니까, 자, 취득세잖아. 3번은 취득세야. 취득세 나와 있죠? 근데 저당권과 나왔다. 그러니까, 취득세를 언제 신고했어? 제출하기 전에 저당권이 와 있잖아. 전에 저당권이 와 있죠? 그러면 빠른 게 뭐야? 저당권. 맞아. 전에 저당권 증명되는 매각에 대해서 매각대금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맞죠? 담보된 채권 전에. 여기 봐. 이게 취득세야. 취득세. 전에 와 있으면 이게 우선해. 그러니까 전에 취득세니까 뭐다? 담보된 채권이 우선합니다. 그러나 재산세라면 재산세가 우선해요. 자, 그다음 4번 강제 집행이 들어갑니다. 그럼 매각할 때 집행 비용이죠. 당연히 집행 비용은 국세보다 1순위야. 지네들이 돈 낸 거니까 당연히 이거는 국세보다 우선하죠. 당연한 거잖아. 집행비용은 1순위야. 그 다음 5번. 5번 나왔잖아. 재산에 부과돼. 이번에는 뭐야? 재산세. 재산세와 저당권이 부딪혔죠? 그러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재산세가. 그 재산세가 우선하는 거야. 방해세니까. 그럼 정답은 1번이네. 그래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가 아니라 순서에 따라 빠른 것이 우선해요.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알아들었나요? 이것도 이 조세상호간에 있잖아요. 원래는 우선순서는 담보된 채권이 우선합니다. 그 다음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가 우선하고 그 다음은 교부 청구한 조세가 우선해요. 뒤지게 복잡해. 좌우간 답은 1번이다.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촉견보다 우선한다가 아니라 설정 순서가 빠른 거를 우선해서 배당받아요. 자, 그러면 뭐만 알면 답이 보이는 거야. 여기 봐. 방해세. 재산세 이런 것들은 무조건 우선한다. 그리고 신고하는 세금이 나오면 뭐다? 둘 중 빠른 거를 우선한다. 그리고 강제 집행비용. 강제 집행비용은 세금보다 우선한다. 자, 마지막 100번. 다 끝났네요. 100번. 마지막 문제예요. 100번. 배 아파? 배 아프냐고. 100번이야. 100번 잘못하면 배 아파요. 100번. 자, 부가 및 불복 절차. 1번. 자, 납세자가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세 글자로 뭐야? 무신고. 뭐를 물어봐? 제척 기간. 무신고는 몇 년? 7년? 5년 틀렸네. 제척 기간 무신고. 시험은 무신고라고 안 나와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요. 그다음 지방세 불복. 자, 세금 고지서가 날라왔다. 반항하죠? 불복해. 불복해서 이의신청 들어가.
이의신청. 알아들었나요? 그 다음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들어가. 청구. 그 다음 행정소송이 들어가. 그래서 불복하면 세금도 1심, 2심, 3심까지 있어. 심사, 심판, 청구, 행정소송. 지방세는 이해를 생략하고 바로 일로 갈 수 있어. 지방세는 이의신청, 심사, 심판, 청구를 생략하고 바로 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국세, 국세는 이해는 생략할 수 있어. 이의신청은 임의 규정이야. 안 해도 돼? 국세는 반드시 여기를 거치고 일로 가야 돼. 업무량이 많으므로. 자, 1번 지방세를 물어보네. 불복 신청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틀렸네요. 국세 지방세 똑같아요. 그러나 이해를 물어보면 지방세는 거치지 않아요. 국세는 거쳐야 돼요. 지금 이해를 물어보니까 똑같은 거야. 자, 3번 취득세는 원칙이 보통징수 틀렸죠? 신고납부야. 보통징수 틀렸나요? 자, 4번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납부 불성실가산세 법 바뀌었죠? 납부 불성실가산세는 1일 만원당 얼마씩부터 7.5 0.75% 법이 바뀌었어요. 이거 뭐가? 납부 불성실가산세. 아 이거 만분의 뭐야? 만분의 3이었지 작년에는? 만분의 2.5 0.025% 작년에는 만분의 3, 올해부터는 뭐다? 만분의 2.5, 일명 납이요. 자, 그 다음 지방세가 걷어들이는 징수금은 뭐다? 체납처분비. 이게 1순위로 먼저 걷어. 알아들었나요? 그 다음은 지방세를 두 번째로 걷어. 세 번째 연체이자를 마지막으로 걷어. 연체이자를 먼저 걷으면 또 연체이자가 붙어. 체납처분비가 1순위. 그 다음 조세, 지방세가 2순위. 연체이자는 3순위 순서로 간다. 답은 몇 번이라고요? 5번. 5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게 기출문제. 나머지 과목은 다 끝났어요? 강의가? 뭐가 남아있어요, 지금? 다 조금씩 남아있죠, 그죠? 잠깐, 세법은 끝났어요. 자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다 집에 가버릴 줄 알았는데, 나 혼자 할 줄 알았어. 가버렸는데 끝까지 남아서 들어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릴게요. 꼭 이번에 합격을 기원 드리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